오늘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이 뜨거운 날씨에도 장갑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에 의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새로이 탄핵을 기점으로 우리 노동자 민족이 살아가는 새날을 열어가는 시작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 박근혜와 자본가들은 아직까지도 멀쩡히 당당히 고개 숙이지 않고 자기가 죄인 양 떵떵거리고 삽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재벌이 일방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이 자본천국,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갑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체제에는 부역자를 차단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체제를 바꿔내는 투쟁들이 저는 오늘 우리 대행진부터 같이 시작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동지들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퇴진과 다음에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정치 없는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체가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주인되고 살만한 세상,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박근혜 퇴진을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로 가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목장 맡기고 차가운 호흡에 모든 노동자가 함께 투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